마셔. 조만간 사기놈 잡는다고 하루 종일 밥도 굶고. 아유. 왜 그래? 가슴 또 아파? 언니 안 되겠다. 재미도 재미지만 진짜 이러다 사람 잡겠어. 괜히 치료시기 놓쳐서 큰병 만들지 말고 갔다 오자. 내가 지금 병원 갈 때야. 재미일 마무리 지으면 갈 테니까 호들갑 떨지 마. 뭐 하는 거야? 이거 형부 번호 맞지? 얘가 진짜 거긴 왜 전화해? 여보세요? 강현도 씨 핸드폰이죠? 진짜 미쳤나 봐. 재미 언니 혼자 났어? 자격 없는 아빠지만 이럴 때한 번이라도 부모 노릇 하라 그래. 왜 몸까지 아프면서 언니 혼자 감당하려고 그래? 말했잖아, 남이라고. 나 솔직히 재미 때문에 흔들렸는데 두 번, 세번 생각해도 그 사람이 이제 남이야. 그러니까 오지랖 넓게 전화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있어. 잘났다 언니. 그렇게 고고하면 누가 알아준대? 그 사람한테만은 끝까지 자존심 지키고 싶어.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. 누구지 이게? 금방 끊어버리네. 나야. 어디게? 나 지금 바빠. 수술실 들어가야 돼. 그래도 알아맞혀 주라. 당신 또저 명품 가게 쇼핑하러 갔지? 그래도 걱정하지 마. 오늘은 아주 중요한 미션이 있어서 나온 거니까. 미션? 응. 엄마와의 관계 회복. 나 오빠 연락 고생하는 거 보니까 속상해서 못 살겠어.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엄마 구호 삶아서 다시 지갑 열게 할 거야. 오빠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. 그렇지? 나 끊어야 돼. 갈게. 어? 사랑해. I love you. 엄마! 오마이갓! 이게 누구야? 라인이 딱 사는 게 무슨 패션 모델 같아, 엄마. 어머머머머. 예, 내가 늙었어도 스타일은 좀 되잖니. 어머, 근데 너얘 신상은 왜 주워 입었어? 네가 계산할 거야? 계사? 아, 물론이지. 엄마는 참. 아, 그러지 말고 엄마. 우리 옷을 입은 김에 패션 모델처럼 걸어볼까? 나 따라해, 엄마. 자, 펄선 올리고. 자, 원, 투, 쓰리, 포. 자. 원, 투, 쓰리, 포. 골든스. 타라고, 엄마. 자, 원, 투, 쓰리, 포. 한번 더. 손 올리고. 그렇지, 그렇지. 자, 카운트로. 가만. 이쪽으로. 자, 여기. 비싼 계산해 주세요. 네. 작은 사모님 것도 같이시죠? 작은 사모님? 너, 내 것만 계산해 줘. 엄마, 진짜 1억이야? 아,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지구상에 딱 하나뿐인 엄마 딸이라고. 엄마 딸! 아니 이렇게 그지꼴 만들어면 혹시나겠어! 이런 거지가 어딨어 기집애야. 가뜩이나 허스키한 애가 기차 화통 삶아 먹었니? 릴렉스, 릴렉스 품위 있게. 알았어 엄마! 사줘! 300밖에 안 산대! 시끄러워, 샷더 마우스. 내 것만 해. 이거라도 하고 있어. 통증이 좀 덜할 거야. 고마워. 언니, 다음 주엔 꼭 병원 가자. 멍울의 통증까지 암만 해도 심상치 않아. 알았어. 아휴, 속상해 진짜. 이럴 때 형부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아. 외과 의사니까 뭐 어련히 알아서 척척. 오정심. 알았어. 얘기 안 할게. 근데 솔직히 좀 충격이었어. 형부는 바람 같은 거안필줄 알았는데 대체 어쩌다 바람 난 거야? 언니, 이젠 얘기해도 되잖아. 그 젊은 애랑 도대체 어떻게 만난 거야?
그 여자 네 형부가 전에 다니던 병원 원장 애인이었어. 뭐라고? 그 외국물 좀 먹었다고 거들먹거리던 밥맛? 더 웃긴 건 두 사람 처음 만나던 자리에 나도 있었어. 오늘은 제가 원장 승진 기념으로 단단히 한턱 쏠 테니까 마음껏들 주문들 하시죠. 아, 먼저 주문하시죠. 네. 저는 안트 앙뚜리. 설마 전체 요리도 몰라? 앙뚜리. 알아. 그럼 전 앙뚜레는 에스카리오. 에스카르고. 에스카르고. 달팽이 요리. 달팽이. 여기 요리 주문하세요. 여기 뿔라. 네. 저 그냥 이거 먹을게요. 물론? 홍합이 지금 시즌에 맞는다고 생각해? 어? 아, 올라라. 하, 나 참. 아니 나 이 프랑스 식당 올 때마다 이거 메뉴판 읽기 힘들어갖고 어디 밥 한 끼도 먹겠나. 그리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으로 혓바닥 굴려서 해도 워러민이 들으면 웃겨요. 웃기는 얘기예요. 아 여보 그래도 그런 맛에 프랑스 식당 오는 거죠. 그리고 원장님 발음은 누가 들어도 너무 훌륭하세요. 자, 우리 피곤하게 살지 맙시다. 자, 아저씨. 그냥 나는 오늘의 추천 요리 주세요. 뭐 이거저거 복잡할 때 그게 최고입니다. 아, 저도 그거 시키려고 그랬어요. 저도 오늘의 추천 요리요.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뭘요? 원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. 나 오늘 즐거웠습니다. 아, 예. 저도요. 강 선생, 아직 초년형인데 어디 가서 술 한잔 할까요? 어쩌죠? 저는 딸애가 고3이라 데리러 가야 해서 세 분이서. 아, 저 집사람이 운전을 못해서 그러는데 저도 가봐야 되겠네요. 두 분이서 오후답에 보내십시오. 자, 이만. 당신 왜 그렇게 눈치가 없니? 빨리 따라 들어가서 원장님 기분 좀 풀어드려. 뭐라고? 그렇잖아. 아까 식당에서 무슨 매너야? 보란 듯이 오늘의 요리 시키는데 민망해서 혼났어. 야 그럼 저 속물 같은 인간이 외국물 좀 먹었다고 지 애인 그 자리에서 묵사발 만드는데 그걸 그냥 놔둬? 그들의 문제야. 묵사발이든 뭐든 두 사람이 해결할 문제라고. 아까 원장님 얼굴 새빨개지는 거 못 봤어? 야 정희야 그 가뜩이나 원장 자리 놓고 싸워서 껄끄러운 사이인데 꼭 그렇게 눈밖에 나는 짓을 해야겠어? 당신 어차피 그 병원에서 계속 일할 거잖아. 이왕에 같이 지낼 거면 잘 지내야지. 부탁할게. 내키지 않겠지만 들어가서 술 한잔 하면서 풀고 와. 어? 나하고 재미를 위해서. 응? 여보. 여보. 아, 나이스.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? 잠깐 올라가서 가자니까. 나요. 와인 먹고 취했어요? 나 갈 거예요. 아, 웬 예승이야? 어? 처음도 아니면서. 뭐라고요?
지금 뭐라 그랬어? 왜 이래? 응? 마담 뚜한테 듣자니 남자들한테 인기 많았다던데. 이렇게 멋진 몸매를 남자들이 그냥 놔뒀을 리는 없고 나도 좀 보자고. 얼마나 근사한지. 아, 나쁜 자식. 이런 무식한 게 어디서 있어? 아! 뭐야? 취했으면 그냥 곱게 들어가 주무세요. 놓지 못해? 이게 진... 놔 이거! 놔! 아! 가요. 같이 가요. 건방진 놈. 어디 두고 보자. 선생님, 타세요. 괜찮아요. 빨리 타요, 빨리. 그냥 좀 걷고 싶어서 그래요. 먼저 가요. 에. 저도 같이 걸을게요. 선생님 오늘 저 때문에 원장한테 왕창 찍혔잖아요. 같이 밟았죠 뭐. 아니 그럼 차는 어떻게 오고? 차요? 아 이게 뭐예요? 누군가 끌고 가겠죠. 고맙습니다. 이런 얘기 해도 되나? 여태까지 살면서 제가 만난 남자 중에 선생님이 제일 멋져요. 최고의 남자. 짱!